오는 3월부터 진행할 코스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오픈엣 플랫폼 기반이고 그리고 종류가 조금 다양합니다. 좀 다릅니다. 서로 간에. 첫 번째가 화폐금융 쪽이고 화폐금융이 다 링크되어 있어요. 링크 들어오시면 화폐금융 관련해서는 이 키스트에서 간단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속 작업 중이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화폐금융 쪽이죠. 그리고 교통물류 쪽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여기 다 링크 있으니까 교통물류는 교통물류 관련해서 여기 있죠.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클릭 나중에 이거 링크 된 데 들어오시면 여기 교통물류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어떤 것을 공부하는지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공물류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화폐금융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신 다음에 바로 이제 무인은행을 실제 코딩을 할 겁니다. 해서 3월 1일부터 바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리고 코딩 목표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워킹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금융도 무인은행의 어떤 워킹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고 교통물류 역시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하는 건데 화폐금융 같은 경우에는 무인은행이고 교통물류는 이제 자율주행 전용 도로를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될 겁니다. 수준이 처음에 제주도부터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서울시 고속도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다가 자율주행 전용 도로를 하나 만들었을 때 그때 교통량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자율주행 전용 도로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코딩을 다 해보게 됩니다. 항공물류 같은 경우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올림픽에서 봤던 그 드론쇼 그것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정보도 있는데 이 공간정보는 공간웹이라고 하는 새로운 웹 아키텍처입니다. 그 아키텍처에 따라서 공간을 기반으로 한 웹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이것의 응용 시스템은 도로공사나 토지주택공사, 지적공사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시스템으로 구현을 해보는 겁니다. 마찬가지 워킹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죠. 의료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약국이나 병의원, 그렇죠? 이런 것들이고 마찬가지 링크 다 돼 있고 그리고 대부분 이게 강의도 이미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하는지는 그 강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록 역시도 기록원, 국가기록원이나 정부기관, 그렇죠? 이런 데서 종이 문서를 대체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기록 시스템. 그걸 실제로 구현을 하는 거고 세무회계 과정도 있는데 세무회계도 마찬가지 기초 과정을 마친 다음에는 응용 과정은 국세청, 정권거래소, 자산관리공사 이런 것들을 실제로 코딩을 해보게 될 겁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기초 과정을 마치고 그런 다음에 응용 과정을 하고 응용 과정 마친 다음에 코딩을 워킹 프로토타입까지 완성을 하고 여기까지 되고 난 다음에는 실제 벤처 각 분야별로 화폐금융은 화폐금융대로 교통물류는 교통물류대로 서로의 벤처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운영을 하고 그렇게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서울시에다가 자율주행 도로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또 테스트도 하고 물론 이게 뭐 하루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먼저 서울시는 좀 복잡하니까 제주도 같이 조금 비교적 상대적으로 간단한 지역에서 먼저 테스트를 하고 그런 다음에 2, 3년 지나서 서울시나 고속도로에 적용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벤처법인 설립 시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립하자마자 바로 수익이 나오진 않겠지만 충분히 단계별로 진행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베이스 오픈에시 플랫폼은 완전히 탄탄하게 구성이 될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우리가 학습을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학습도 하고 그리고 코딩도 하는데 사용될 도구는 기본적으로 요겁니다. 랭귀지는 주로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랑, 루아, 시, 파이썬 다섯 가지, 둘레 여섯 가지겠냐? 이 여섯 가지를 주로 씁니다. 주로 쓰고 그리고 에디트 뭐 하나로 통일하면 참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니까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요 언어들을 익혀야 되는데 그 언어들이랑 다 비슷해요. 근데 어랑만 좀 다릅니다. 나머지들은 구조가 다 비슷해서 시하고 루하고도 거의 똑같고 파이썬도 그렇게 어렵게 없는데 어랑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언어들하고 개념이 달라서 요거 때문에 고생들 좀 하실 겁니다. 그 에디터는 두 가지 있습니다. VS 코드와 텐스플로. 그죠? VS 코드 기본 에디터고 텐스플로는 용도가 좀 달라요. 얘는 에디터로 하기는 좀 애매한 거. 라이브러리 그렇죠. 에디터와 라이브러리가 합쳐져 있는 머신 러닝용 에디터입니다. 요걸 쓰게 될 거고.
그리고 XMPP 관련해서는 플러스 D하고 몽구스 IME 두 가지를 쓰게 됩니다. 이 두 개 다 서버예요. 서버. 플러스 D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이 하드웨어가 필요한 그러한 프레임워크를 다룰 때 플러스 D를 쓰고, 그러지 않고 순수하게 소프트웨어적인 프로젝트는 몽구스 IME을 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 항공물류라든가 교통물류라든가 이런 데는 플러스 D하고 랭지는 루아를 써서 구현을 하고, 화폐금융이나 이런 공간정보나 의료정보 이런 것들은 주로 몽구스 IME하고 얼랑을 써서 구현하게 될 겁니다. 물론 프론트 부분은 다 TS를 쓰게 될 거고, 그리고 C 역시도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루아와 같이 사용하게 될 거고, 머신러닝 부분은 파이썬으로 다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약간 쓰이는 것이 이제 프레임워크죠. 프론트 엔드 부분은 CycleJS로 구현을 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클라우드 펑션,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죠. 요 DB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요 워킹 프로토타입을 구현하는 데까지 쭉 진행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 주제 하나하나가 상당히 재밌고, 정말 재밌어요. 재밌고, 모든 것이 다 오픈에시 플랫폼 기반으로 움직이니까 오픈에시 플랫폼을 완전히 이해를 하시면, 오픈에시 플랫폼이 제일 또 내용도 많아요. 보면 저주로 들어오시면 기스트죠. 기스트의 오픈에시 플랫폼 이게 있죠. 요겁니다. 여기 들어오면 여기가 내용도 제일 길고 또 제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3월달 초안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완성되어 있고 3월달 말까지 해서 이게 전반적인 거, 코딩까지 샘플까지 예제까지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걸 보시면 오픈에시 플랫폼이 어떻게 동작하고 무엇을 지향하는지 다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픈에시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기초학습 과정들 있고, 화폐금융이라고 하는 기초학습 다음에 실제 코딩은 무인은행을 만들어 보게 되는 거고, 나머지도 다 기초학습, 실제 응용학습, 목표, 그리고 벤츠로까지 예시게끔 구성이 됩니다.